안녕하세요. 시드맨 아이아이닷컴의 시드맨입니다. 지금 제가 웨스턴 디지털의 벨로시 랩터 1TB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 생각해 보다가요. 하드디스크와 지금 SSD가 지금 나와 있죠. 근데 SSD가 운영 체제용으로는 적합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드디스크가 아무리 빠르게 개조를 하더라도 기계적인 구조 때문에 속도가 SSD만큼 나오진 않는데요. 읽기 속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SSD하고 하드디스크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이라면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좀더 크다는 점. 그게 좀 이득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쓰기 작업이 좀더 많을 경우에, 그럴 때 조금 더 이득이 생깁니다. 지금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이라고 해서, 인텔 래피드 스토리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 하드디스크의 큰 용량을 사용하면서도 SSD에 있는 빠른 속도를 캐시로 사용해서 하드디스크의 속도를 더 빠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고요. 그리고 SSD도 쓰기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원래 속도 읽기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쓰기 속도 빠를수록 훨씬 이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최초로 이 기술을 보여주고 시연했을 때는 큰 용량의 SSD는 필요 없을 거란 생각에서 SSD를 20GB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렇게 ISRT를 맞추면은 속도가 이득을 볼 거라고 했던데 20GB는 사실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이 기술 적용해 보면 64GB까지 최대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SSD가 용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캐시로 잡을 수 있는 용량은 64GB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설정 한번 실제로 설정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한번 보여드리죠. 처음에 세팅할 때 지금 제가 여기서 빠뜨려서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처음에 스샷 들어가 보면 네, 지금 여기 지금 바이오스 셋업 화면인데요. 처음에 하드디스크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근데 운영체제를 깔아야 되는데 AHCI로 보드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걸로 잡으면은 ISRT를 설정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을 레이드로 바꿔줍니다. 레이드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윈도우 7을 똑같이 설치하면 되고요. 그냥 설치하듯이 설치하면 되고 대신에 기존에 AHCI로 바꿔놨던 설치를 이미 해놨던 윈도우 7을 레이드로 바꾸면은 부팅이 안 됩니다. 뭐 레지스트리 조작하거나 뭔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새로 클린 설치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클린 설치를 했을 때 지금 클린 설치하고 지금 다 설치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메인보드 시드 보면은 이제 인텔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이라고 있는데 이걸 설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렇게 트레이 항목에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이라고 뜨는데요. 이걸 실행해주면 이 화면이 뜹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 설치하고 재부팅을 한번 해야 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속 버튼이 안 보인다면은 지금 SSD를 안 다루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여기가 벨로시랩터고요. 빠른 하드디스크고 그리고 지금 SSD는 안 보이는데 네,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128GB의 SSD가 지금 하나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SSD는 제가 글을 하나 적어 놓겠는데요. 네, 이 SSD입니다. 네, 다이아몬드 SSD고 128GB에 읽기 속도는 488, 그리고 순차 쓰기에서는 345MB 세컨드 정도 나오고요. 지금 이 SSD를 사용해서 캐시를 사용할 겁니다. 지금 여기 이 SSD가 장착이 돼 있으면 지금 이 캐시가 활성화 되게 되고요. SSD는 내용을 한번 초기화해서 다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디스크 관리해서 그냥 디스크 날리면 되는데요. 그리고 가속을 들어가서 가속 활성화를 합니다. 지금 이 가속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가속 버튼이 안 보인다면 SSD가 장착이 안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장착이 돼 있고 그 재부팅 한번 했다면 이게 뜨고요. 가속 활성화를 누르고 그럼 이제 가속 활성화 창이 뜨는데 잘 보시면은 위에 지금 첫 번째 SSD 112GB 좀 보이는데 이걸 사용하겠다고 선택을 하고요. SSD가 여러 개라면은 또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캐시로 사용할 용량을 선택하는데 8.6GB를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 디스크 용량 그러니까 64GB 최대 64GB 돼 있는데 64GB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캐시로 전부 다 몰아 쓸 거고요. 만약에 SSD가 용량이 256GB 뭐 그래서 용량 많이 크다면은 캐시로 잡은 용량 이외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다시 잡아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 통째로 다쓸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금 하드디스크 어느 하드디스크를 가속시킬지 보이는데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건 하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드디스크에 운영체제 설치하고요. 빠른 하드디스크인데 이 하드디스크를 더 빠르게 쓰기 위해서 SSD를 다는 겁니다. SSD에다가 운영체제 설치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용량이 부족해지니까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가속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향상모드는 읽기 모드에서 SSD 캐시를 이용해서 만약 자주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을 SSD로 옮겨놓고 프로그램 실행시켰을 때 하드디스크에 쓰지 않고 캐싱을 해서 좀더 빠르게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최대화 모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향상 모드로 쓰면은 실제로는 속도가 그렇게 크게 향상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주 실행되는 프로그램 이외에 처음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다시 캐싱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 있는 속도하고 같기 때문에 근데 최대화 모드를 사용하면은 쓰기 할 때도 캐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SSD에다가 데이터를 쓰기 할 때도 하드디스크 쓰지 않고 SSD도 먼저 써가지고 다시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무래도 읽기 쓰기 둘다 가속을 하기 때문에 속도 더 빠르고요. 대신에 SSD에 데이터를 옮기기 때문에 만약에 물리적으로 만약 SSD가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SSD를 갑자기 제거를 해버리거나 하면은 데이터가 중간에 만약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 전이라면은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신중히 골라야 되는데 향상 모드를 보통은 권장하고 저는 좀더 빠른 속도 위해서 최대화 모드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지금 새로운 볼륨이 잡혔다고 뜨고요. 가속화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좀 기다리면 이제 잡힐 거고요. 지금 잡혔고요. 네. 지금 보면은 아까 응답 못 떴는데 그때도 가만히 두면 됩니다. 네. 잠깐 늘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보면은 위에 가속이 돼 있으니까 한번 누르면 이제 가속 비활성화 되는 거고요. 지금 가속이 돼 있다는 뜻이고 가속 모드는 지금 최대화로 돼 있다고 지금 뜹니다. 그리고 지금 스토리지도 보면은 지금 레이드로 지금 잡혀서 지금 캐싱이 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 컴퓨터 들어가 보면은 SSD는 안 보입니다. 이건 그냥 일반 하드고요. 이것도 그냥 USB 메모리 스틱이고 이게 벨로시랩터인데 SSD는 여기서 안 보입니다. 캐싱으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SSD는 지금 안 보이고 만약에 남는 공간 사용하려면 디스크 관리에서 들어가서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캐싱이 됐을 때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한번 보죠. 어느 부분에서 빨라지냐면은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하나 설치를 하고요. 지금 다운로드 미리 받아놨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HD 툰 프로에서 보면은 캐싱을 하면은 어느 부분에 차이가 나냐면은 제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잘라서 1GB만 테스트하겠습니다. C드라이브를 지금 C드라이브를 찾고 지금 벨로시랩터 1TB를 찾고요. 스타트를 해보면은 지금 그래프가 막 그려지는 거는 지금 제가 좀 빨리 테스트하려고 지금 1GB 잘라서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하드디스크인데 지금 액세스 타임이 지금 보면은 0.165 밀리세컨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가 읽을 때 캐싱이 돼 있으면은 SSD에서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엑스 타임이 이렇게 짧게 나와버리는 거고요. 이걸 반복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주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캐싱에서 다 불러와서 SSD 속도를 다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용량을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SSD 먼저 쓰고 그다음 저는 향상된 모드로 썼기 때문에
아니면은 하드디스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드라이브 용량이 1테라바이트인 겁니다. 그래서 1테라바이트의 큰 용량을 쓰면서도 SSD가 옆에서 좀더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서 동작을 도와주기 때문에 속도가 또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ISRT가 좀더 장점이 되는 부분이라면은 이런 하드디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기업용으로도 나와 있는 게 있긴 한데 하이브리드 하드디스크가 있긴 한데요. SSD 캐시를 하드디스크 아래쪽에 붙여놔서 기판 쪽에 붙여놔서 좀더더 빠른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하드디스크가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데 단점이라면 SSD 타입의 메모리 용량 크기가 작습니다. 보통은 크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은 ISRT 이용하면은 제가 원하는 SSD를 장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용량도 64GB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선택 가능하고요. 최대 64GB 하는 거고요. 지금 아래쪽에 지금 프로엠을 제가 웹페이지를 띄우면은 지금 4개 탭이 뜨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놨는데 좀 무거운 프로그램 넣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단축키를 한번 하나씩 다 켜보죠. 네, 제가 여러 개, 10개를 동시에 한번 실행시켰는데 이 정도 속도 뜹니다. 네. 지금 닫아주고,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실행하면 지금 이거보다 더 빨리 뜰 텐데요. 네, 지금도 빠른데 더 빨리 뜬 겁니다. 하드디스크에서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 여러 개 놔두고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이 정도 속도는 안 뜹니다. 아무리 컴퓨터 빨라도 하드디스크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은 안 뜨는데 조금 느린 하드디스크에다가 이걸 세팅을 하더라도 ISRT 설정해 놓으면은 속도 좀 빨라집니다. 지금 이게 좀 응답 없음이 왔더네요. 네. 9버전이라서 네, 이런 식으로 좀더더 빠르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리고 좀 나머지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지금 관리에서 만약에 만약에 SSD 캐싱을 만약 끄고 싶을 때 그냥 윈도우 7 C드를 다시 놓고 윈도우 7을 다시 설치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속을 비활성을 하더라도 레이드 컨트롤러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가속을 해지를 해줘야 SSD 캐싱이 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다음 설치할 때 하드디스크가 없다고 뜰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 좀 참고하면 될것 같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도 하드디스크가 아무래도 빠른 하드디스크인데 지금 SSD 캐싱을 하면서 유일하게 하드디스크의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액세스 타임인데 그 부분이 더 빨라져서 좀더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줘서 좀더 빨라지는 걸 체감을 할수 있었고요. 네, 지금 제가 지금 마지막 부분 좀 설명드릴게. 제가 이걸 처음에 세팅을 했을 때 계속 가속이 안 되고 가속은 분명히 됐다고 떠 있는데 컴퓨터가 너무 흔들어지고 뭐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해결해 보려고 아수스에도 물어보고 막 여러 군데 물어봤었는데 지금 제가 아주 간과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제였더라고요. 메인보드 CD를 제가 메인보드 뭐 박스에서 있는 걸 설치를 했었는데 당연히 CD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CD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CD롬도 아니고 컴퓨터도 문제가 아니고 CD에 문제가 있어서 드라이버가 설치할 때는 다 제대로 설치됐다고 떴는데 근데 실제로는 제대로 설치가 안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자꾸 뭐 문제가 생기고 좀 그랬었는데 드라이버를 다시 다새 걸로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해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메인보드에 있는 CD를 설치했을 때뭐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은 테스트하는 방법이 메인보드 CD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하드디스크로 카피를 한번 해보고요. 만약 카피가 전부 다 되면은 정상이지만은 만약에 중간에 뭐 데이터를 읽을 수 없다고 뜨거나 에러가 뜨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CD를 쓰지 말고 드라이버를 다 다운로드 아수스 사이트에서 뭐 다운로드 받든 메인보드 제조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